굉장히 바쁘게 작업하고 어제도 신곡 뮤직비디오 찍었고요. 작업하고 앨범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게 나오지 않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오래 같이 일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회사고 또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고 하지만 뭐 이야기 끝났고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느껴서 하이어랑 일하게 됐고 혹시 같은 회사에서 16년을 일해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한국 나이 30살이거든요. 근데 17년 가까이 같이 했고 그래서 뭐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나중에 같이 또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재범이 형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고 연습생 때부터 되게 얼마 전에 되게 우연히 거기서 만났는데 계약 끝난다며 내가 이번에 하이어 뮤직이라고 하는데 같이 해볼래? 그래서 그래 이렇게 된 굉장히 부담 없는 조건이 있고 같이 하게 돼서 기쁘고 장점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단점 같이 있으면 사실 눈이 아파요. 언제나 막 금목걸이에 금시계에 막 다이아몬드에 뭐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색깔의 옷을 즐겨 입더라고요. 잠깐 같이 있으면 눈이 살짝 아프다는 거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뭐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연장선일 것 같고요. 언제나 그냥 순간순간에 꽂히는 사운드라든지 뭐 인스파이어 받는 그런 음악들을 그냥 해서 내는 편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테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클럽 가서 느낀 거를 이제 곡으로 다는 노래고요. 다들 클럽 오면 이렇게 원나잇 스탠드를 하려고 이러는구나 이걸 관찰하다 그래서 이런 곡을 쓰게 됐고 술버릇 같은 경우도 네, 좀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술버릇 이런 것들 관찰하면서 느꼈던 거 써서 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진영이 형은 처음 제 재능을 디스커버를 해준 굉장한 분이고요. 전설적인 분이잖아요. 지금 20몇 년 동안 아직도 계속 음악 작업을 하시고 그거는 정말 리스펙해야 되는 굉장한 분이고요.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재범이 형은 어렸을 때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일단 오래된 친구 그냥 다시 만난 느낌이 좋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너무 보기 좋고요. 본받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 좋아요. 지금도 계속 작업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곡들 가지고 더 많이 다양한 사운드, 다양한 음악 또 많은 음악, 많은 공연 더 자주 찾아뵐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새로 나온 테킬라도, 술버릇도 그 다음에 나올 앨범들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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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